안녕하세요. 밤새 켈리입니다. 날이 추워지니까 저도 코가 맹맹해졌는데요. 여러분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번 주말에는 한방눈이 내렸어요. 그래서 귀여운 서체를 활용해서 작품을 한번 간단히 만들어 보려고 해요. 방금 전에 적었던 두께가 두꺼운 글씨체와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얇은 서체를 활용해서 귀여운 느낌의 서체 두 가지를 적어 보려고 해요. 우선 한 글자 쓰기 먼저 연습해 볼게요. 두꺼운 서체 먼저 연습해 보겠습니다. 별이라는 단어로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니을의 변형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글자의 변형을 연습하기에 좋은 단어입니다. 귀여운 서체의 특징을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간단히 이야기 드리면요. 저는 곡선 형태로 부드럽게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가분수 형태의 비율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받침을 좀 작게 쓰려고 노력하고 있죠. 굵은 서체에서는 받침을 제외하고 회계 굵기를 일정하게 유지해주고요. 얇은 서체에서는 흘리듯 편안하게 써줍니다. 연습한 단어에 글자를 더 보태어서 별사탕이라고 한번 글을 더 연장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이라는 단어를 충분히 연습하셨다면 이번에는 세 글자 단어 별사탕도 연습해 주세요. 귀여운 글씨체를 쓰다 보니 눈도 오고 동요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동요에서 나오는 가사들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가사를 간단히 적기 이전에 단어 연습부터 한번 해보았는데요. 썰매라는 단어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연습을 할 때는 굵은 서체와 같은 단어로 얇은 서체를 연습해 줍니다. 굵은 서체를 쓸 때는 선의 끝맺음이 명확하고 얇은 서체를 쓸 때는 흘리듯 힘을 빼며 적어줍니다. 단어 연습이 끝났다면 해당 단어가 들어가 있는 글을 확장해서 적어줍니다. 서체만 바뀌었을 뿐이지 글을 한줄 쓰기, 두줄 쓰기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저희가 끼어쓰기 연습을 많이 했었죠. 그렇게 덩어리감 있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어제 오늘 창밖에 눈이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이 동요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두꺼운 서체를 적어주고 중요한 부분에 강조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얇은 서체를 그 밑에다가 연결을 해서 조화롭게 적어주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하나의 짧은 문장을 완성하는 연습이에요.
이번엔 동양화 물감을 활용한 색감이 들어간 느낌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린붓을 활용해서 적었는데요. 저는 글씨 쓰다가 붓이 갈라지면 버리지 않고 그림 쓸때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갈라지는 표현이 있죠. 이것도 그저 소나무 잎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이어갔습니다. 글을 한자 한자 적을 때마다 색을 조색해서 아래로 갈수록 조금 더 진한 느낌이 들도록 써보고 있습니다. 글자에 크리스마스 전구와 장식을 한번 같이 간단히 그려줬고요. 이 화분은 대자색을 전체적으로 묻히고 붓끝에 먹을 살짝 묻혀서 표현을 해줬습니다. 물이 너무 많으면 이렇게 거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물기를 조금 빼고 붓을 완전히 눕혀서 모든 색이 다 표현되도록 한번 해줍니다. 오늘 배운 귀여운 서체를 활용해서 얇은 서체와 굵은 서체를 조합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얇은 서체에서는 강조하지 않는 문장들을 조금 더 얇게 표현을 해주고요. 강조하고 싶은 단어는 이렇게 두꺼운 서체를 활용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쩌면 사랑 가득하니 굵은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크리스마스가 굵은 표현이 될 수도 있겠죠. 중요한 부분은 나의 마음에 드는 대로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오늘 배운 귀여운 서체를 활용해서 붓뿐만 아니라 펜을 활용해서 크리스마스 엽서에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